자, 이제 문제 2번 볼게요. 시작할게요. 자, 문제 2번에 보시면은, 자, BGP라는 게 있어요. BGP가 있는데, 자, 이거 문제가 BGP의 보안 취약점과 이에 대한 뭐 대응 방안을 쓰라는 말이었는데, 이게 그 전에 보니까 뭐 포항공대 그 논문에 이게 그대로 실린 거를 그냥 그대로 이걸 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포항공대 논문을 다 봐야 되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그걸 뭐 볼 수도 없고, 그거 본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 없는데. 근데 이거 우리는 이거 쓰는 방법은 알아야죠. 이런 거, 이런 문제일수록 쓰는 방법을 이게 아셔야 돼요. 먼저, BGP가 뭔지는 이제 아시죠? 이제 공부했으니까. 그죠? 자, 이제 BGP가 뭔지 알아요, 이제. 아는데, 보안 취약점만 이거 모르는데, 이거 써야 되나? 어떻게 하지? 근데 이럴 때 용기를 내고서 쓰면은 참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이게 부담이 크니까. 아마 이거 쓰신 분들은 점수 잘 나왔는데요. 이 BGP가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가 그 데이터가 하는 게 입력, 수정, 삭제, 뭐 많죠. 뭐 이게 뭐 업데이트고, 이게 인서트고, 얘가 이제 딜리트잖아요. 이거 이 문제의 핵심이 이거예요. 자, 이게 지금 BGP가 해저 광케이블 통해 가지고 국가 이거 해저다 이게 연결이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얘를 암호화는 안 했다 이거예요. 자, 암호화를 안 해가지고 그냥 거의 그냥 메모장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모장이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어떤 미친 해커가 이거를 뜯어가지고 한 적 없었죠. 없는데, 이제 혹시나 이거를 암호화를 안 했으니까, 만약 이거를 엿듣겠다 하면은 충분히 엿듣겠죠, 이거를. 엿들을 뿐만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평문이니까, 리드. 자, 읽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내용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내용 삭제하거나, 그게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예요, 그게. 이 문제에서는 이 BGP 프로토콜에 있는 내용을 뭐 특별한 암호화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해킹을 당하면은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걔를 암호화를 해야 된다. 딱 답은 이거거든요. 이거 한 줄이죠, 이게. 한 줄인데, 그거 딱 한 줄 딱 쓰고서 이거 말씀 없잖아요, 이게. 시험지에. 이거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이제 그럴싸하게 이제 써야죠. 근데 여기 우리 그 16페이지에 딱 보면요. 그 BGP 그 풀이라는 게 있거든요. 있죠. 근데 요거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되게 막 그럴싸해요, 이게. 근데 자세히 딱 보면은, 이거 뭐 뻔한 내용인데, 여기 볼게요. 그 17페이지에 딱 보시면요. 그 17페이지 왼쪽 중간에, 자, 이 BGP 4번에, 자, BGP 보안 위소, 그러니까 보안 위협 요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번에 딱 보시면은, 자, 이쪽 가번에, 보안 취약점은, 뭐, BGP는 1대1 사이에 통신에 사용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 무결성 상용 인증을 지원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냥 평문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말을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썼어요. 그 다음에 나번 볼게요. 자, 나번에 보시면은, BGP 보안 위협 요소, 이래가지고, 1번, 무결성 위반한다. 이거죠? 이거. 무결성이라는 게, 함부로 얘를, 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자, 중간자 공격이 위험한 게, 중간자 공격이 안에 있는 파일의 내용 바꿨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저 광케이블로 왔다 갔다 할 때,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뀐다 이거예요. 그거를, 좀 뭔가 있어 보이게, 무결성이라는 용어를 썼죠. 근데 자세히 읽으면은 뭐 그죠? 평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중간에 가로채서 그 내용을 알아낼 수가 있고 뭐 바꿀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이제 2번 에세이 삽입한다. 그죠? 이거 인서트,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넣는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3번 메시지를 삭제한다. 4번 메시지를 변경한다. 5번 맨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맨 인 더 미들 어택이라고 딱 얘기하는데 아까 했던 거랑 뭐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다가 한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6번 서비스 거부. 이게 이제 도수 공격을 얘기하거든요. 이거 한다 이거죠.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보안 위협 요소에서 이 문제에서는 자, 이게 핵심인데 이게 말은 그럴싸해도 자세히 읽으면은 이거죠. 입력, 수정, 삭제, 예, 조회. 이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그래서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얘를 풀어가지고 메시지가 함부로 읽히거나 수정되거나 삭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꼭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자, 5번에 보시면은 그러면은 자, 대책이 뭐냐? 근데 여기 또 대책도 뭐라고 막 돼 있는데요. 거기에 그 17페이지 오른쪽 그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거기 그 BGP 대응 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뭐 MD5라는 게 있고요. 뭐 Secure BGP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Pretty Good 뭐 BGP라는 게 있는데 굳이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럼 뭘 쓰면 되냐면은 아까 제가 외우라는 게 있어. DES, S, SEED, 네, RSA, DSA, ECC를 써서 대칭키든 공개키든 간에 얘를 암호화를 해야 한다. 그렇게 써도 돼요. 오히려 그렇게 쓰면 더 좋아해요. 오히려 여기처럼 이거 물론 뭐 지금 거기 그 MD5 뭐 그림 있죠? 이 그림이 이 문제와 관련된 그림이 아니고요. 그 해시 함수 있잖아요. 그 해시 함수의 일반적인 그림 갖다가 넣은 거거든요. 이게 전혀 이거를 그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 6번 결론. 결론은 이거죠 뭐. 예. 이거에 현황 써주고 문제점 써주고. 그 다음에 대응방을 한 번 더 써주고 그렇게 쓰면은 굉장히 잘 쓴 거죠. 예. 근데 이제 물론 이게 말이야. 이게 지금 시험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쉬운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이렇게 쓰는 게 쉽겠어요? 이게 어렵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거 볼게요. 자, 이제 16페이지부터 한번 자, BGP의 보안 취약점과 이에 대한 자, 대응방안. 쓰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이 다수의 자 논리적인 에어리어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라우터가 붙어 있겠죠. 그래서 요 에어리어를 관리하는 라우터를 에어리어 예, 보더 라우터라고 하겠죠. 이제 에어리어 보더, 라우터. 그리고 이 에어리어에는 자, 다수의 네, 라우터가 메시로다가 얘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메시로다 연결되어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끝에 여기에 스위치 하나 붙어 있고, 네, 또 뭐 스위치가 있던 이제 우리의 PC가 여기 어딘가에 물려 있는 거죠. 이 PC가 여기 어딘가에 물려 있고. 자, 요 다수의 에어리어를 논리적으로 묶은 게 이게 이제 AS죠, 이게 AS고 요거를 AS 보더 라우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에는 이게 하나의 국가였어요, 이게. 우리나라면은 그냥 AS 하나면 충분했죠. 근데 지금은 서울에도 몇 개의 AS가 있겠죠, 이게. 근데 우리는 좀 생각하기 쉽게 그냥 이제 하나의 그 에어 그 저기 얘를 하나의 국가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일본 붙어 있겠죠. 예. 네. 그다음에 하여간 이제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요게 바로
BGP인데 이걸 연결하는 게 BGP 프로토콜인데 얘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시계 오른쪽 방향으로만 얘가 돌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광 케이블이고 워낙에 대용량의 데이터가 초고속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라우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너는 이쪽 이게 안 되니까 무조건 그냥 시계 방향으로 얘를 이제 그냥 돌리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은 얘가 일본 갔다가 하와이 갔다가 뭐 캐나다 갔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미국으로 이제 가겠죠. 그러면은 자 미국에 있는 여기 AS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도 AS 보도 라우터가 이렇게 있어요. 있겠죠. 있으면 똑같죠. 이제 여기에 이제 미국에도 다수의 예, 에어리어가 있고 여기에 라우터가 있으면은 여기 어디인가 뭐 CNN.com 뭐 구글 뭐 야후 뭐 이게 이렇게 이제 웹 서버가 이제 여기 있겠죠. 이제 예, 웹 서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있으면은 우리가 그 통신할 때 백프레임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다 채워야지 이제 이거 통신이 이제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이더넷 프레임의 기본 형태인데 이게 TCP 자 세그먼트 이게 IP 패킷 이게 맥 프레임 다른 말로 이더넷 프레임이죠, 이게. 이거를 내가 이제 송신자가 다 얘를 채워야지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 쭉 가서 이제 얘랑 이제 통신을 하는데요. 이거는 다 채워야죠, 이거를. 자, 채우는데 이거 보내는 사람의 맥, 자, 이게 보내는 사람의 맥 어드레스는 얘 알죠? 네, 랭카드에 꽂혀 있으니까, 이거 알아요, 이거를. 이거 알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자, 송신자, 보내는 사람의 IP 주소, 이것도 알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자기 그 제어판에 세팅 하잖아요, 이거를. 얘도 알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어차피 인터넷은, 이게 포트가 이게, 원래 항구라는 뜻인데, 그냥 우리는 프로그램 아이디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자, HTTP는, 네, 80, 텔넷은 20, 21, 그죠? 네, FTP, 네, 23, DNS, 5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트가 한 군데, 하여간 이제, 그렇게 약속을 진 거예요. 그래서, HTTP 하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그냥 80 이러면은, 아, 인터넷.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하면은, 뭐, 어차피 인터넷이 뭐, 보내는 사람도 80이고, 받는 사람도 80이겠죠? 네, 다 알아요, 이제. 이걸 다 아는데, 지금 모르는 게, 이거 지금 모르죠, 이거. 이거 수신자 IP. 얘를 지금 모르거든요? 우리가, 자, 구글.com은, 이건 알죠? 근데 이 구글.com이, 이게 URL이지, IP는 이거 아니죠? IP 어드레스를 알아야 돼요. 그때, 여기 어딘가에, DNS 서버가 있죠. 여기 DNS가. 그래서 먼저 내가 웹브라우저에서 구글.com을 땅 치면은 얘가 먼저 열로 딱 가는 거예요. 이게. 가가지고 아, 자 구글.com의 IP 어드레스는 192.168. 뭐다 알려주죠. 그러면 걔를 여기다가 딱 세팅을 해요. 이제 다 이제 세팅했죠.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사람 헷갈려 하는 게,
이거 맥 어디에 쓰니까 혹시 여기 그 구글 서버에 있는 랜카드에 꽂혀 있는 맥 어디에 쓴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요거 야 요거 요거의 맥 어디에 쓰는 뭐냐면은 나랑 붙어 있는 첫 번째 요거의 맥 어드레스거든요, 이게? 이거 어떻게 알았지? 나 이거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 다 세팅해 놨어요, 이거를. 언제? 자, 제어판에 보시면요. 제어판에 보시면은, 거기 게이트웨이 IP 주소라고 첫 번째 그 라우터 주소를 세팅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잠깐만. 첫 번째 라우터 주소인데 이거 지금 맥 어드레스인데 이거를 어떻게 알았지? 자, 여러분이 전원을 켜잖아요. 전원을 켜는 순간에 무조건 얘는 ARP를 해요. 이건 ARP를 무조건 전원을 딱 켜는 순간에 해가지고 전원이 딱 올라오면은 여기 서브넷 마스크. 자, 거기 그 제어판에 여러분들 딱 보시면요, 그 서브넷 마스크 뭐였더라? 서브넷 마스크가 아닌데? 하여간 그 제어판에 그 IP 그 밑에 세팅하는 게 있어요. 거기가 있는 게 바로 이 놈인데, 이 ARP 해가지고, 요 랜카드에 꽂혀 이 IP에 맥 어드레스를 내가 딱 받아오거든요? 전원을 켜는 순간에? 전원을 켤 때. 하면은, 지금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 있죠. 이놈 담당이 링크 담당이고요. 요놈은 담당이 자 종단간 담당이에요. 종단간. 자 종단이 끝과 끝이죠. 근데 자 링크는 장비와 장비 사이를 얘기하거든요. 장비와 장비 사이를. 그러면은 이놈들이 장비와 지금 요 라우터와 요 라우터가 서로의 맥 어드레스를 안다고요? 알아요. 어떻게 아냐? 이 장비도 만약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을 할 때 어차피 한 번은 전원을 켜겠죠. 전원을 켜는 순간에 얘는 무조건 ARP를 다 해요. 해가지고 나와 붙어 있는 장비에 맥 어드레스를 다 갖고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서브라도 한 번은 전원을 켜잖아요, 이거를. 그때 다 얘를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다 알죠, 지금. 그래서 요거는 맥 어드레스는 이렇게 하나의 그 장비를 올릴 때마다 얘는 계속 이게 바뀌어요, 이게. 이놈은 안 바뀌고. 그러면은, 자, 한 번은 가죠. 이게 막 이거죠, 이제. 요거 그 다음 주에 그 도스 할 때는 요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스 공격이라는 게 사실은 이 과정을 이거를 이제 그 방해해가지고 수신 측이든 뭐 송신 측이든 간에 이 서버를 풀로 다 만들어서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게 도스니까요. 그리고 인터넷 할 때 싱크 싱크 플러스 에크 이게 세션이 연결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리퀘스트를 하죠. 하면은, 자, 얘가 웹서버가 데이터를 막 줘요. 웹서버가 데이터를 막 얘를 줘요, 이거를. 하면은, 내 웹브라우저가, 얘가 지금 송신이고, 얘가 수신이니까, 내 웹브라우저가 태그 밖에 있는 텍스트를, 태그 안에 있는 규칙에 의해서 나의 웹브라우저에 띄우죠. 하면은 이제 구글의 그 화면이 여기 딱 뜨거든요, 이게. 자, 요렇게 하는데, 처음에 얘가 이렇게, 자, 가는데, 얘가 지금 이쪽으로 지금 가야 하잖아요? 가는 것도, 이 방법이, 얘가, 자, 이 컴퓨터는 어떻게든지, 여기, 자, 첫 번째 라우터까지만 가면은 얘는 끝이에요. 얘는. 자,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일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통신은, 이 라우터가 알아서 해야죠. 근데 자, 이 라우터도 내 밑에 있는 자, 호스트들의 IP 주소는 다 얘가 알겠죠. 어떻게 알아요? 한번 전원을 킬 때 ARP를 하니까 이 라우터는
때 밑에 IP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붙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 라우터는. 하면은 딱 이더넷 프레임이 왔는데, 수신자 IP가 이거 지금 나한테는 없네? 알겠죠? 그럼 얘는 무조건 위로 올려버려요. 위로. 누구한테? 에어리어 보드 라우터한테 얘를 그냥 무조건 올려버려요. 자, 그러면은 이 ABR은 본인이 알거든요? 지금 내가 이 에어리어에 몇 번부터 몇 번 IP가 있다는 거는 얘를 알고 있어요. 이 에어리어 보드 라우터는. 근데, 이 수신자 IP는 지금 나한테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위로 얘를 올려버려, 이거를. 그러면은, 여기 있는, AS 보더 라우터가 얘를 딱 받겠죠. 하면은, 이 AS 보더 라우터도요, 본인이 알고 있어요. 내 AS에는 에어리어가 몇 개 있고, 각각의 에어리어에서 관리하고 있는 IP가 몇 번째라고 하는 거를 얘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딱 왔는데, 어라? 이거 나한테 없는 건데? 알겠죠? 알면은 바로 다 이 BGP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바로 일본으로 다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자, 보내면은, 여기 일본에 있는 에어리어 보도 라우터도 이거 내 거 아닌데 알겠죠? 바로 그냥 토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일본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하와이 갔다가 해간 삥 돌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얘한테 갔어요. 가면은 이 AS 보도 라우터는 딱 왔는데, 이거는 내 AS에서 관리하는 거네? 관리하고, 요거 첫 번째 에어리어에서 이게 있는 거네. 그럼 얘를 보내겠죠, 이거를. 보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에어리어 보도 라우터도요, 이거 지금 나한테 있구나. 나한테 있는데, 얘가 지금 나한테 붙어 있는 요 몇 번째 라우터에 있는지를 이제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요거를 이제 딱 보낸 거예요. 이게 바로 싱크예요, 이게. 이게 싱크가 간 거예요, 지금. 가면은 다시 응답을 하죠, 이렇게. 응답을 하면은 그게 싱크 플러스 F고요. 또 한 번 또 응답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에크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세션이 성립됐다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은 송신자하고 수신자하고 사이에 있는 장비들에 있는 메모리들이 그 값을 딱 메모리에 딱 세팅했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얘가 리퀘스트를 하면은 바로 그냥 경로 안 찾고 그냥 바로 바이패스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그 HTML 태그를 서버가 이제 주는 거예요. 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화면 그 내 웹브라우저에서 그걸 띄우는 거죠. 띄우는데, 근데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를 그냥 무대포로 딱 쓰면은 좀 없어 보이니까 처음에 쓰는 그 요령이 이거부터 먼저 딱 써줘야죠. 뭐 이게 뭐야? BGP가 뭔지 설명해 줘야죠. 먼저 1번에 개요를 이제 뭐 개념이든 말가 뭐 개요든 간에 개요 한번 멋있게 한번 딱 써주고요. 저는 그냥 개요에다가 그냥 결론을 그냥 써버렸어요. 쓸 게 없으니까. 그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말을 결론에다가 또 써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기억 못해. 채점하시는 분이 이거 내용을 여기까지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제 결론 쓰던 다음에 2번. 그냥 입력 수정 삭제 쓰기에는 뭐 하니까 이게 뭐예요? BGP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줘야죠. 이게 BGP가 뭐냐 하면은, 라우팅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라우팅 기법에는 크게 정적 라우팅이 있고 동적 라우팅이 있다. 그래서 정적은 뭐 이거는 관리자가 세팅하는 거죠. 관리자가 만약에 A 은행과 B 은행 지점이 있으면은 그 둘만 통신하면 되지 뭐 옆에 거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관리자가 딱 두 개 딱 세팅해요. 그거를 정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얘를 뭐 라우터라 하긴 뭐 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거죠. 이거 동적. 이게 바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이게. 예. 그게 동적인데 거기에는 이거 외우셔야죠, 이거. 디스턴트 벡터, 링크 스테이터스, 하이브리드, BGP, 그다음에
이제 RIP, IGRP, 그 다음에 OSPF, ISIS. 맞나? 예. 네. 근데 지금도 외우잖아요, 이게. 물만 했으면은, 이게, 이 정도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제. 외워가지고, 한 번에 얘를 딱 써, 이걸 이제 써줘야죠, 이거. 해서, 자, 요 RIP는 소규모 망인데, 최대 15홉까지 쓴다. 이게, 그러면, 자, 소규모 망인데, 예. 네. RIP가 어디 쓰이냐? 여기죠, 여기. 여기에 쓰이는 게 RIP예요. 여기에 쓰이는 게. IGRP도 물론 여기에 쓰이죠, 이게. 근데, 자, 소규모 망이든 간에 RIP나 IGRP나 쓰이는 게 바로 요거. 에어리어 안에서도 쓰이는 거 있죠? 지금 내가 이 에어리어도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은 얘가 지금 뭐 이렇게 뭐 돼 있게 이게 막 이게 진짜 거미줄처럼 메시로다가 얘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면은 얘가 지금 자, 올라가야 하는데, 이렇게가 더 빠른지, 이게 더 빠른지, 예, 요게 더 빠른지, 이거를 알아야 하거든요. 이거를 알아야 하는 방법이 바로 요거, RIP나 IGRP인데, 요즘 다 이거 쓰죠? 이제 IGRP. 이제 RIP는 이제 뭐 거의 안 쓰죠? 아니면은 조금 좀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발전된 데는 요거, OSPF 방식을 쓰는 거죠, 이제. 왜냐? 얘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얘가 더 빠르죠. 그래서 그 빠른 그 이게 뭐 플러딩 방식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플러딩이라는 게 뭐 광고한다 뭐 그런 것처럼 더 빠르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에어리어 내부 뭐야? 야 이게 자 여기 보시면은 얘는 지금 IGRP는 에어리어 내부죠. 여기에서만 지금 쓰이는 게 IGRP고요. 자, 플로딩은 에어리어 내부랑 에어리어 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어리어가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 왜냐하면은, 내가 딱 했는데, 해필 이게 옆에 에어리어에 붙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에어리어끼리도 얘가 이제 서로 통신을 해야 되죠. 그때 쓰이는 게 바로, 네, OSPF죠, 이게. OSPF고. 뭐 하이브리드는 뭐 얘를 뭐 짝뽕한 게 바로 하이브리드 방식이고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자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는데 외부라고 하는 거는 여기 AX간 네. AX간에 통신하는 게 BGP다 요거 BGP다 요거를 한번 2번에서 한번 이거를 써줘야죠 이제 써주고 뭐 상관없지 뭐 여기서 뭐 2번에서 해서 뭐 BGP의 예, 뭐 취약점 뭐 누구든지 입력 수정 삭제가 뭐 가능하다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제 그 다음에 3번 4번 예, 뭐 대응 방안 뭐 암호화죠 이거 암호화 한번 딱 써주고 그 다음에 결론은 저는 또 뭐가 있죠? 응용 방안? 하여간, 이 중에서 그냥 한두 개를 딱 골라가지고 장문을 해야죠. 근데 이것도, 자, 이거 BGP 활용 방안. 이제 이 결론 쓰는 게 의외로 힘들어요, 이게. 결론이라고 하는 거는, 솔루션을 본인이 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뭐 일주일 시간을 줘서 이게 컨설팅도 아닌 그 시험 보는 건데 이거 언제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거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도록이면은 마치 내가 솔루션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야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죠. 뭐 그래서 활용 방안은 뭐
지어 쓰는 거예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좋은 말도 있잖아요. 뭐 IoT 시대에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대비해가지고 뭐 자율주행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와 그렇게 됨으로써 더욱더 뭐 보안이 점점 뭐 중요시 뭐 되고 있다. 특히 뭐 건강 정보와 같은 그런 그 민간 정보 같은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량으로 전송되는 시대에서는 BGP가 해킹이 당함으로써 뭐 입는 피해가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말해봐 쓰는 거 이거를 막 그냥 이거를 이거 쓰셔야 돼요 이거를. 근데 신기하게요 시험 이게 지금은 이게 안 써져요. 이게 안 써지는데 시험 때요 내가 요거 여기 꼭지만 몇 개 이제 딱 외우고 있으면은 아 그때는 써지더라고. 이게 써지는 게 막 쓰고서 머리 한번 흔들면 내가 뭐 썼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러지 막 써요 이거를. 자 기대욕구가 이것도 지어내는 거죠. 뭐 이것도 이제 뭐 앞으로 뭐 그 자율주행 같은 거 할 때 지금도 자율주행 같은 거 아니면은 그 AI 그 드론 같은 거 있죠. 우리 그 드론이 지금 뭐 어디 아프간이나 이제 그런 데 떠가지고 막 감시하고 막 폭탄 떨고 하잖아요. 근데 조종을 어디서 하냐면은 미국에 있는 그 팔콘 공군기지가 있어요. 거기서 하거든요. 미국에서 다 조종을 해요. 아, 왜? 그 조종사들이 있는데, 조종사들도 이제 보면은, 나이도 많고, 가족들 다 이제 그쪽에 다 있겠죠. 뭐 캘리포니아나 뭐 라스베가스만큼 있겠죠.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한테, 야, 너 이라크로 출장 가? 이러면은, 물론 안전한지는 알거든요. 폭탄 맞을 일은 거의 없잖아요. 어차피 그 공항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로 간다고 하는 그 심리적인 부담감이 되게 크죠. 그러면은 그냥 안 가니까 출장비를 막 줘야 돼요. 예. 1인당 1억씩. 막 이렇게 줘야지 이제, 아씨, 가기 싫은데. 이러면 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그 운용비용 같은 걸 따지면은 차라리 조종사는 미국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 주에 딱 냅두고 드론만 어디 아프간이나 이런 데 딱 하면서 물론 거기 그 최소 정비 인력은 있어야죠. 근데 그 정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그 사람들이 뭐 엔진 이상하네? 엔진 바꾸고 뭐 엔진 고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엔진을 통째로 바꿔버려요. 이거를 그 카세트 바꾸듯이 엔진 이상하네? 하면 엔진을 그 통째로 바꿔버리고요. 뭐 날개가 이상하네? 그럼 날개를 통째로 바꿔버려요. 이게 우리 그 자동차 정비하듯이 막 땜질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아예 그냥 장비를 그냥 교체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숙련 이등병들도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 그렇게 이제 민감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지어내는 거죠. 뭐, 출장비도 아끼고, 뭐, 이 말을 하고, 뭐, 고려사항. 예, 저도 기억 안 나요. 그때 막 이제 뭘 고려해야 될까? 뭐 장비가 뭐 연동성 말도 안 되죠. 말이 돼요 그게. 하여간 뭐 지웠어야죠. 뭐 버전이 일치하고 뭐 등등 뭐 쓰고 개선 사항도 쓰고 향후에 뭐 하고 뭐 응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걸 써야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 이거는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부터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야지, 시험장에서 이게 당황하지 않고 이제 쓰죠, 이제. 자, 이거고, 그 다음 요거는, 이거는 이제, 이거, 이 RIP하고 IGRP 비교가, RIP는 홉수로다가 막 이게 옮기잖아요? 무조건 짧은 홉수. 근데 실제로는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많이 지금, 얘는 속도가 키로고 얘는 지금 속도가 메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돌아가는 게 빠르겠죠. 예, 이게 바로 IGRP가 바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이 OSPF가 아까 이거였죠. 이거였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에어리어 내부나 에어리어 간 그게 이제 이건데 아 이건. 이건 뭐 굳이. 자, 이게 OSPF 하는 게요.
자기 그 라우터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이게 비용이에요, 이게. 비용이 딱 봤을 때 가장 적게 갈 수 있는 게 우리 눈을 딱 봤을 때, 요리로 갔다가, 이 가장 이게 비용이 이게 적게 들죠? 그죠, 이게. 그잖아요. 이게 일로 가면은 얘가 지금 비용이 좀 4인데 좀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얘는 3이죠. 얘는 4고. 그러니까 가장 빠른, 그러니까 가장 비용 적게 드는 게 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는 우리는 알아요, 이게. 딱 보니까. 근데 이거 라우터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OSPF 프로토콜 이해해가지고 얘를 딱 계산하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목적지가 1번이고, 지금 넥스트고, 비용인데요.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2번이에요. 얘가 1번인데 2번으로 가야 돼요. 하면은, 이게 더 비용이 적게 들까요? 이게 더 비용이 적게 들까요? 당연히 이거죠, 이거. 그러면 얘 목적지는 다음은 2번이고요. 비용은 1번이에요, 이게. 코스니까 비용이 1이 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 얘 지금 3번을 가야 돼요. 지금 3번이 이거거든요. 자, 3번이 가야 하는데, 넥스트가 지금 이것보다는 1로 가는 게 하여간 더 빠르겠죠. 예. 네. 얘 이 다음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쪽으로 가는 게 얘한테 유리하니까, 3번 가려면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면 이게 자, 3번은 지금 넥스트는 2번이고, 코스트는, 예. 네. 예. 네. 1, 2, 3이죠. 그 다음에 자, 4번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비용이 이렇게 왔다가 이게 더 빠르겠죠, 이게. 이거보다. 그 다음에 1, 2, 3이고 얘는 지금 4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자, 4번은, 자, 넥스트는 가려면 1로 가야 돼, 이게. 비용은 지금 1, 2, 3인데 지금 요거 못하잖아요, 지금. 요거는 3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예. 자, 이런 식으로 얘 따지고, 얘도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하루 종일 이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5번도 이걸 계속 하루 종일 이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6번도, 예. 6번도 그걸 계산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자, 6번에 있는 라우터로 가야 한다면 순식간에 얘가 이렇게, 이거를 그냥 바로 알아내는 거죠. 이게 그 OSPF가 이렇게 그 작동을 하고요. 자, 이제 이거를 다 아니까, 자, 이거 내가 6번으로 가야 해요. 6번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자, 6번으로 가야 된다고 딱 뒤지는 거죠. 아, 6번이니까, 아, 넥스트가 지금 이제 2네. 그죠? 2니까 1로 가야죠. 1로 간 다음, 자, 6번이니까, 아, 6번이네. 아, 5번이구나. 넥스트가 5번으로 가야 하는데요. 1로 가는 거죠, 이제. 얘 또 뒤지는 거죠. 지금 넥스트 내는 6번이니까 아 얘가 지금 3번으로 가야 하는구나. 3번으로 딱 가죠. 그다음에 6번을 딱 뒤지니까 아 6번으로 가야 하네. 이리로 가는 거죠, 이게. 경로를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OSPF에서는. 그래서 이거고 뭐 이게 바로 BGP가 있거죠, 이거. 웨이브 라우팅 프로토콜. 예. 네, 이거 이제 정리 한번 해 줘야죠, 이제. 그래서 BGP가 우리 그 광케이블, 해적 광케이블이 그냥 바다에 이렇게 그냥 깔려있어요, 이거.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BGP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딱 보시면은 한국, 일본, 하와이, 미국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저기 태국으로 갈 때는 바로 이렇게 딱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이렇게 가겠죠, 이게. 되게 느려요, 이게. 태국에서는 이게 느린 이유가 있죠. 이게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통신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BGP고, 지금 이 그래서 이게 광케이블이 바다에 이게 묶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깔아 놓으니까 이게 상어가 지나가다가 막 뜯고 막 하거든요. 이거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이게 다 쇠고, 실제로 광케이블은 여기 안에 코어는 여기밖에 없죠. 이게 다 쇠니까
아무리 상어가 물어 뜯어도 큰 뭐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저는 감미하면서 찍은 건데, 아, 이렇게 해놨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거 저기 이거 돈 주고 사면은 이렇게 고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프로페셔널이에요.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게 별로 안 좋다더라고요. 이게 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살짝 위치를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못 옮기는 거야, 이거를, 자리를. 진짜 한 5cm만 옮기면은 이게 딱 되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면은 막 밀어가지고 옮기는데, 이래 버리니까 못 옮기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아씨, 나중에 딱 그 얘기 하더라고. 아, 보기엔 좋은데요? 아, 별로예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씨, 그래요? 근데 저거는 좀 뭐예요? 예. 그 요 한 중간 정도 하시죠. 예. 그랬고. 그래서 그 BGP는 예,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그 망불리는 3번 문제 볼게요. 그 망불리는 46페이지에 그게 있네요. 맨 끝에. 근데 요즘에 전에 한번 그 망불리는 잘 나오죠, 이게. 예, 뻔하지 뭐. 채점하기 편하니까 이게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편하죠? 이게 아무래도 막물리가. 그리고 요즘에 은행 그 이슈가요. 최소한 지금 한 2년까지는 막물리 많이 하거든요. 2년. 그러니까 이게 전산이 이게 그 ISMSP가 있는데 P가 이가 보니까 주기가 이게 한 3년 주기로 얘가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은 일이 없어요. 손가락 빨다가 한 1년 정도는 바싹 일이 많아요, 이게. 왜냐면 이제 인증기간 그 기간이 겹치는 때가 있거든요. 뭐 한전 막 이런 데서, 어? 이 기능 이거 지났네? 이거 해야 되겠네? 하면은 그때 얘가 딱 맞아요, 이게. 맞아가지고 갑자기 일이 많아졌다가 손가락 빨다가. 근데 지금 막물리가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예상하는 게 한 2년 정도는 일이 많을 걸 하더라고요. 2년, 근데 2년 뒤에는 이제 웬만한 데는 이제 막물기가 다 끝나니까 일이 없죠. 그때 손가락 빨다가 또 이제 좀 시간 지나가지고 하다 안 되면 다시 한번 막물기 하거든요. 그때 다시 이제 일이 또 많아지죠, 이게. 하여간, 되시려면 빨리 다 되셔야 돼요. 빨리 돼야지, 예, 그, 떨어지는 떡국물이라도 좀 얻어먹지. 너무 늦게 하시면은, 이건 이제 다 끝나면은 이제 한동안 일이 없죠,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이거죠, 뭐 이거. 이렇게 요즘에 그 관공서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관공서에 이렇게 그 있는 PC는 농성불이죠. 딱 업무용만 하고.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오, 인터넷이 되네? 하는 데가 있어요. 뭐 이거죠, 뭐. 이거 아니면 이건데 대부분 이거 하고 있죠, 이거, 이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 PC는 몽통불인데 그 모니터에 그 인터넷 그 아이콘이 있어요. 걔를 딱 더블 클릭을 하면은 업무용을 딱 끊어버리죠. 끊고서 인터넷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면 인터넷을 하면은 인터넷에서 파일 로드가 안, 그 파일 다운로드가 안 돼요. 업로드도 안 돼요. 왜냐면 자, 업로드를 하려면은 자기 PC에서 파일을 잡아다가 올려야죠. 근데 인터넷 하고 있잖아요. 하면 내 PC가 안 보여요. 아무리 해도 내 PC의 파일이 안 보여요, 이게. 경로가 틀려가지고. 그래서 안 되고, 특히 이제 다운로드를 받더라도, 어, 다운로드가 되네. 어, 이제 봐야지. 그래서 업무만으로 딱 바꾸잖아요.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왜냐면 아예 그 서버가, 다른데 그 서버가 있어가지고, 다운로드를 한 게 내 PC에 다운로드를 한 게 아니고, 이 서버에다 다운로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는 뭐 이걸로 많이 해야죠. 아예 그냥 망을 따로 해야죠. 이렇게 하고 자 10분 쉬었다 할게요.